방향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3k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500m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남한성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서울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약 1km 앞 신방면 직진 방향입니다.
지점입니다.
인천 방면 직진 방향입니다.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300m 앞 부천 방면 왼쪽 고가 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잠시 후 왼쪽 고가 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약 700m 앞 부천 장수 IC 방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약 500m 앞 70km 구간입니다. 부천 장수 IC 방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약 3k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700m 앞 중동 방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300m 앞 중동 방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약 2km 앞 우회전입니다.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시민회관 방면 우회전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